영산강 하구특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부딪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과속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, 이 도로는 야간에 과속 운전이 빈번한데도 단속 장비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. 김진성 기자입니다. SUV 차량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. 바로 옆 다른 승용차도 찌그러진 채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영산강 하구뚝 도로에서 22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26살 이모 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. 이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최 씨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것으로 경찰은 과속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 원인은 과속에 의한 중앙선 침범이 되겠죠. 심해하다 보니까 젊은 운전자다 보니까 약간 과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추정되고 있습니다. 목포와 영암을 잇는 영산강 하구특도로의 제한 속도는 최대 시속 80km. 하지만 과속 단속 장비는 인근 진출입로 교차로에만 있을 뿐 도로는 사실상 속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낮은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어 과속으로 잇따르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을 막기에도 역부족입니다. 많이죠. 그 시간에 그 12시 새벽 같은 데는 차 평행량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좀 세게는 다니 평행. 지난해 전남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3건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